이 색상이 다크나잇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까만 밤인 줄 알았더니 네 어둠의 기사입니다. 네, 네. 배트맨이 기사. 네 배트맨 그 아니 배트맨 이 다크나잇 색상이 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 중에 또 대표 색상인데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이애미 블루 봤잖아요. 예. 이 다크나이트도 이게 텔레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꽤 멋스럽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당연히 갈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스트라토캐스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텔레에 있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예, 느낌이 드네요. 자 이것도 한번 사이트상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사이트상에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기타라고 하면 8개가 뜨는데 이제 네. 어떻게 뜨냐면은 2 스트라토캐스터 레프트 핸디드, 2 텔레캐스터 레프트 핸디드, 그리고 2 재즈마스터 레프트 핸디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레프트 핸디드 이렇게 3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본으로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그 다음에 재즈마스터랑 텔레캐스터 디럭스까지 이렇게가 레프트 핸디드가 아닌 일반으로 나오는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텔레캐스터를 들어가 보면은 컬러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중에서 가장 컬러의 종류가 많네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자, 3 컬러 썬버스트 핑거보드는 메이플과 로즈우드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 색상은 메이플 지판으로만 나옵니다. 버터스카치 블론드도 역시 메이플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다크나이트는 로즈우드로만 나옵니다. 머큐리 역시 로즈우드로 나오고요. 머큐리도 새로 나온 색상. 마이미 블루 여기도 있어요. 텔레캐스터에도 메이플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틱 서프 그린은 로즈우드로만 나오고요. 올림픽 화이트 로즈우드, 로스티드 파인 메이플, 그리고 시에나 선버스트 메이플 이렇게 10개의 그 바디 색상과 지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저희가 첫 시간에 워낙에 브랜드와 그 라인업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리바이벌을 하지 않고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내용 확인하고 오시고요. 만약에 첫 시간 안 보고 일로 바로 유입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사운드 네,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용 참고 좀 하고 오시고요. 요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조금 더 모던해지고 조금 더 스튜디오 레코딩 쪽에 특화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텔레에서도 그 정도로 변했다면은 약간 아이 너무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스탠다드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까지만 해도 기대하던 것들이 자연스러운 팬더의 빈티지함을 그 기본 모델이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빈티지함이 너무 커스텀샵이나 아니면 빈티지 그 오리지널의 라인업 쪽으로 다 빠지게 되고 예. 이쪽은 너무 지금 모던함만 남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뭐 단점이라기보다 지금의 그 팬더의 기조라지만 예. 이게 텔레에서까지 그 정도로 적용이 되면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 저희가 드렸었어요. 오늘 그걸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더는 지금 214만 9천원, 로스티드 파이는 229만 9천원으로 요거는 그 스트라토캐스터하고 가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오호. 네, 엘더는 기존의 모델에서 8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 네. 그리고 로스티드 파인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요. 네. 지금 기존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 라인은 190만원대 네, 할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파이는 3.16, 엘더는 3.63으로 무게 차이가 목재에 따라서 꽤 납니다.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더와 로스티드 파인 선택하실 네. 수 있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핀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딥신에게 네, 이게 슈퍼 뭐였지? 슈퍼내추럴 네. 슈퍼내추럴 피니쉬 그래서 무광인데 딱 만지면은 날 것 같은 느낌이 네. 아니고 되게 코팅이 돼 있는 것 네. 같은 보들보들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은 메이플과 로즈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2기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V모드 2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3세들 탑 로드 스트링 스루 텔레 컴펜세이티드 플러스 블랫 세들 이거 장착이 되어 잘했네요. 있습니다. 이것도 요거 돼요. 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2단에서 원래는 시리즈인데 이걸 빼면은 패럴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페셜 일렉트로닉스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 V모드 2는 이번에 팀쇼가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를 위해서 새로 개발한 픽업 세트로 여기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듀피컵인데요. 1단입니다. 많이 안 빠졌는데요? 네. 좀 그거 있어요. 괜찮네요. 네.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안 빠졌어요. 자, 좋다요. 상황에서 바꿔볼까요? 바로. 네. 자, 얘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트 비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두 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지판도 메이플이고 바디는 로스티드 파인이고 네, 다 다르죠. 네. 근데 텔레 소리 나요. 네. 그러네. 텔레 얘는... 텔레 울렁증 없애는 스위치구나. 이거는 울렁증. 이거 생각 잘했는데요, 이거. 이거 병렬로 딱 되는 네. 게. 텔레는 그래도 텔레네요. 스트레시랑은 네.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자, 다시 다크나이트로. 다크나이트로 마샬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기타네요. 네, 그렇죠. 울렁증 없어져라. 자. 오, 좋아요. 자, 팬더의 레드 록. 좋은데? 좋네요. 그 속이 텅텅 빈 소리가 나요. 그냥. 자, 갈게요. 마샬을 바로 똑같은 예. 리프 텔레는 그... 텔레네요. 네,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마샬 게인이고요.
로스티드 파인 사운드가 앞으로 잘 밀고 나옵니다. 네. 야, 좋네요. 저는 괜찮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애쉬가 없어진 아쉬움을 굉장히 잘 달래주고 예.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이렇게 다행히 텔레는 그래도 텔레적인 감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아, 스트레스 비해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욕 먹을 걸 알아봐. 그렇죠. 아유 뭐 장사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라 텔레까지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아니, 거를 딱 알고 누구나 잘 알죠. 네, 딱 알고 있어요. 자, 블루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신나네요.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한 감성을 네. 찾아볼 수 있는 그냥 그런 그 밸런스 감각을 유지를 해서 확실히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라고 해서 무조건 스튜디오 레코딩 지향의 모던함과 엣지만 가져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 요거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스트랩과 텔레의 기조는 약간 어쨌든 차이가 있었고 텔레는 그만큼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팬더의 기존 감성을 어느 정도는 같이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여기 아예 써 있어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네. 어떻게 이렇게 2를 아주 강조를 해놨네 밑에다가. 네. 그 진짜 영화 리니지처럼 이렇게 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아,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하십니까? 저거, 저거. 아, 이거 이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나무인데도 이걸로 네. 자꾸 약간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텔레는 노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네. 사운드도 네. 로스티드 메이플 아니 로스티드 그, 파인 네. 네. 괜찮았어요. 사운드가 네. 좋습니다.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 나이트. 브라이트 나이트. 네. 다크 나이트 말고 네. 브라이트 나이트. 네. 밝은 기사. 밝은 기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빼도 없어지지 않는 약간 출싱 성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빈티지 지방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라는 이런 모양새 기타를 네, 보면 지방령처럼 빈티지가 있나 봐. 네. 안 빠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방령 같이 빈티지 지방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걸려드린 거예요. 네, 점수 드릴게요. 뭐 써놨네요 누가? 네, 저는 유지하겠습니다. 네, 99. 다음 시간에 이제 험싱싱이 나오는데 네. 요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색깔도 이거는 독특한 걸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또 모델인 만큼 우리 또 매크로 김은총 씨 불러서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험싱싱은 지금 보면은 아메리칸 울트라 때도 그랬지만 네. 딱 봐도 아예 그런 스튜디오 레코딩이 네네. 특화된 기타일 거라고 안 봐도 딱 답이 네. 나오는 그런 써 있어요, 스펙이죠. 스튜디오 레코딩. 진짜인 줄 알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험싱싱까지 해서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의 또 숨겨진 매력마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최초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리뷰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네, 새로운 악기들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